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함께 브리핑을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마감 상황은 어떻게 됐을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시죠. 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안에서 유럽 증시가 숨고르기 장세를 나타내면서 결국에는 소폭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9월의 유로존의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가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그러나 8월에 비해서는 오름세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록했던 수치 또한 월가의 예상치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었는데요. 유럽연합 통계청에 따르면 유로존의 9월 PPI는 전월 대비 0.5% 올랐습니다. 8월의 0.7%에 비해서는 오름폭이 줄어드는 수준을 나타냈다는 점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7월의 유럽 증시는 유로존의 주요 경제국 독일의 9월 산업 생산이 시장의 예상보다 부진하다는 실망감에 7일 하락 개장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변동성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다가 막판에 낙폭을 축소하려는 시도도 나타났고요. 하지만 마지막에는 이렇게 0.13% 소폭 하락하면서 4,153포인트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독일의 9월 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1.4% 감소했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를 0.4% 예상치였던 0.4% 감소를 대폭 밑돋는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ING는 독일 산업 생산 발표 후에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독일 거시경제 지표 부진 공포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올해 연말에 기술적 경기 침체에 빠질 우려도 있다라는 점을 짚었는데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은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여러 가지 경제 지표는 기술적인 경기 침체를 또 가리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가도 혼조세를 나타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국제 유가 선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 선물 가격은 4% 넘게 하락했습니다. 4.55% 하락하면서 결국에 80달러 선을 내어주는 모습이었고요. 77달러 선까지 내려앉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터지기 이전 수준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 연출되는 모습이었고요. 장 초반부터 마감 때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낙폭이 키워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그중에 사우디의 아람코의 3분기 순이익이 감소했다, 대폭 줄어들었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악화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원유 선물 가격도 4% 넘는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원유 선물 가격 흐름과 함께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을지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 분위기 괜찮았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 국채금리의 하락 속에 IT 등 성장주들이 시장 랠리를 주도하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고, 지수별로는 다우 지수가 0.17%예요. S&P 500은 0.28%, 나스닥은 0.9%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식시장이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점이 오늘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요. 주간 경제지인 베런스는 골드만삭스의 통계를 인용해 1984년 이후 대선이 치러지기 직전 12개월간의 S&P 500 지수의 평균 수익률을 집계한 결과 약 4%라고 지적을 한 가운데 경제 문제가 내년 대선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대학이 꼽은 정치적 격전지 6곳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57%는 투표지 경제적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고, 81%는 현재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 보통 혹은 미흡하다고 평가했으며, 단지 19%만이 양호하거나 좋다고 응답했으며, 최근 CBS의 설문조사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경제적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답한 유권자는 18%에 그친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도움이 된다고 답한 유권자는 45%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을 보면 엔비디아로부터 수입하지 못하게 된 AI 칩을 중국 업체 화웨이로부터 공급받는다고 밝힌 중국 최대 인터넷 검색사 바이두가 0.36% 하락했고, 반면 뉴욕 기반 클라우드 업체인 데이터독은 예상을 대폭 상회한 분기 실적과 연간 전망을 상향 제시하면서 28.4%의 폭등세를 보였으며, 업종별로는 IT, 임의 소비재,
건설업 등이 상승했던 반면 국제유가의 4.5% 하락에 에너지 업종이 큰 폭으로 약세를 보인 것을 비롯해 기초소재, 금융, 부동산, 유틸리티 등은 하락 마감됐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하락한 4.571%, 달러 인덱스는 0.3%의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인들의 신용카드 부채 액수가 1조 8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연체율이 5.7%로 증가하면서 향후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경제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은행은 올해 신용카드 관련 부채가 전년 대비 1540억 달러 증가해 1999년 이후 가장 큰 오름폭을 기록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부 지원금이 끊긴데도 불구하고 씀씀이가 줄지 않으면서 부채가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이 되는 가운데 뉴욕 연방은행 측은 올해 신용카드 관련 부채가 전년 대비 1540억 달러 증가해 1999년 이후 가장 큰 오름폭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분기 기준으로 90일 이상 연체율은 1.128%로 전년의 0.94% 대비 0.34%포인트 증가했으며 모기지 부채 연체율은 0.5에서 0.72%로 자동차 대출 부채는 2.02%에서 2.53%, 신용카드 부채는 3.69에서 5.75%로 크게 증가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식품과 가스 및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카드 소지자들은 매달 빚을 지거나 지불을 연체하고 있고 신용카드의 사용자의 10%에 가까운 사람들은 원금보다 매년 더 많은 이자와 수수료를 내는 악순환에 빠지면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아폴리스 연방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 금융시장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관측이 확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이 되는데요. 그는 통화정책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투표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비둘기파 위원으로 분류됐지만 지난해 매파로 돌아선 이후 꾸준히 긴축 정책을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그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과소 긴축을 한다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인플레이션의 연준의 목표인 2% 수준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서 일부 물가 및 임금 데이터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2% 위에서 머무를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2%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보다는 과도한 긴축을 택할 것이라면서 아직은 우리가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서 향후 기준금리 수준을 확실하게 결정하려면 더 많은 경제정보가 필요하다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리조나주에 군사용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미국 정부로부터 최대 40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것이라는 보도로 오늘 인텔의 주가가 2.1% 상승해 38달러 77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지는 미 정부 소식통을 이용해 인텔이 미국의 군사정보 분야에서 사용되는 반도체 생산을 위해 건설할 예정인 아리조나주 공장과 관련해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이 같은 보조금을 받을 것이라고 전하면서 올 여름부터 미국 상무부와 국가정보부 그리고 국방부 관계자들과 만나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공장을 짓는데 최소 30에서 40억 달러의 비용이 들게 될 것으로 추산되며 이것은 반도체법에 따라 승인된 제조시설 보조금 390억 달러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현재 130개 이상의 반도체 기업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게는 약 25%의 세액 공제 혜택도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상무부의 9월 도매 잔고, 모기지은행협회의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에너지청의 주간 원유 재고량이 발표되고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월트 디즈니를 시작으로 암홀딩스, 스타우드 프로퍼티스, 언더아머, 트윌러, 테이크 투 인터액티브, 로블록스, 리프트, MGM 리조트, AMC 엔터테인먼트, 어펌 홀딩스, 바이오젠, 인스타카드, 메스터크래프트, 랄프 로렌, 그리고 뉴욕타임스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이렇게 실적 발표 일정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국내 증시는 어제 어떻게 마감을 했을지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어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급락세로 반전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월요일 시장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정말 강세 중에 초강세를 나타냈는데 어제는 하루 만에 그 주가가 빠져나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전 코스피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매도세에 하루 만에 2,500포인트 선을 다시 한번 내어주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월요일보다 2.33% 하락한 2,443포인트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월요일 시장에서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라는 모멘텀으로 인해서 증시가 급반등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쇼커버링 효과도 함께 유입이 됐다는 점을 봤을 때 이 쇼커버링 효과가 어제 하루 만에 끝난 걸까 하는 우려감도 상당히 많이 퍼졌던 그러한 시장의 모습이었는데요. 어떠한 흐름이 포착이 됐을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어제는 잠잠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삼성전자는 결국 보합권에 마무리 지으면서 7만 900원의 종가를 기록했는데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어제 시장에서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도 초반 부근에 시작했을 때 수준을 복귀해내는 모습이 연출되면서 7만 900원 선은 잘 지켜나가는 모습이 연출됐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SK하이닉스는 1.95% 하락하면서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종가 확인해보시면 13만 400원으로 13만 원 선은 그래도 지지해주면서 거래를 마쳤다는 점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탄력은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주들이 어제 급락 반전했습니다. 전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LG화학, 일제히 약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10% 넘게 하락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월요일 시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는 20% 넘는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때 끌어올렸던 주가의 절반 정도가 어제는 다 빠져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SDI도 8% 가까이 하락하면서 7.91% 하락한 46만 6천 원을 터치했고요. 고점 같은 경우에는 개장 직후에 49만 5,500원을 터치하면서 50만 원 선을 잠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만 기대감이 무색하게 주가는 다시 한번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LG화학도 5% 넘게 하락한 49만 2천 원의 종가를 기록한 모습이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11% 넘게 하락했습니다. 11.02% 하락한 31만 1천 원을 기록하면서 마찬가지로 낙폭은 더욱더 깊게 키워지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로 이 공매도와 관련되어 있는 소식 때문에 월요일 시장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던 종목인데요. 어제는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다는 점도 보셔야겠고요.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일제히 두 자릿수 대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11% 넘게 하락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10.89% 하락하면서 어제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로 인해서 급등했었던 종목들의 조정이 나타났다는 점도 공통점으로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 2% 넘게 밀려나는 흐름이었고요.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이런 완성차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차가 1.01%, 기아가 1.9%, 현대모비스가 1.75% 하락하며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제약바이오 섹터 확인해보시면 제약바이오 섹터도 전반적으로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어제는 사실 이 제약바이오 섹터 모멘텀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폐렴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우리나라는 현재 빈대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를 향한 모멘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관련 종목들만 올랐을 뿐 나머지 대표적인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전반적으로 약한 흐름을 가져갔다는 점도 보셔야겠습니다. 셀트리온이 1.46% 하락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도 3.16%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 제약바이오 섹터도 사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로 인해서 급등했었던 그러한 섹터입니다. 공매도에 타격을 많이 받았었던 섹터가 1위가 바로 2차 전지주였고 2위가 바로 제약바이오 섹터였기 때문에 그 기대감도 상당했었는데 어제 하루 만에 이렇게 급반전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도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어제 결국에는 조정받으며 거래를 마쳤고요.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이탈로 인해서 1%대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1.8% 하락한 824포인트의 종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보시면 전반적으로 또 한 번 하락 반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특이한 점이 에코프로 BM은 4% 넘게 하락했는데 에코프로는 꿋꿋이 이렇게 살아남는 모습이었다는 점인데요. 에코프로 BM 4.85% 하락한 28만 4,500원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 조금 오르면서 32만 원 선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30만 원 선이 장중에 깨트려졌습니다. 28만 원 선까지 다시 내려앉았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에코프로는 3% 넘게 오르면서 85만 9천 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는 기대감이 더욱더 높았을 것 같은데요. 장 초반에 장중 고점을 터치했을 때는 90만 원 선 복귀해 내면서 92만 8천 원을 터치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 중반부터 이렇게 탄력이 둔화가 되면서 결국에는 90만 원 선 다시 이탈을 하고 85만 원 부근까지 내려왔다는 점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LNF도 15% 넘게 하락했습니다. LNF는 그 전 거래일에 상승했던 이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텐데요. LNF는 15.29% 하락한 15만 9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반도체 종목들 확인해보시면 HPSP 3% 넘게 하락했고요. 리노공업이 1.63% 하락하면서 이 반도체 종목들 보시면 전반적으로는 혼조세가 나타났지만 그 안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하락 마감했다는 점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슈를 갖고 있는 뭐 상승을 할 수 있을 만한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들을 제외하고서는 전반적으로 쉬어가기 장세 흐름이 나타났다는 점 보실 수가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2.67% 하락했습니다. 사실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합병 소식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어제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밀려 내려가면서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일제히 하락했다는 점도 보셔야겠고요. 포스코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나타낸 가운데 포스코 DX도 6% 가까이 되는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5.83% 하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터주들도 부진한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JYP 엔터테인먼트가 3.24%, SM이 2.68% 하락했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제가 앞서서 계속해서 언급을 했던 제약바이오 섹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제약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은 아니고 그 안에서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들 일부 관련주들이 상승했다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크게 보면 중국에서의 폐렴 그리고 빈대가 있는데요. 어제 특히나 이 빈대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보시면 경남제약이 29.75%로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이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우진 BNG 같은 종목도 19% 넘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경농이라든지 인바이오, 동성제약 이러한 종목군들이 일제히 빈대 관련 종목으로 엮이면서 함께 올랐다는 점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최근 빈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은 국내에 주로 출몰하는 빈대가 그간 빈대 박멸에 사용했던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의 저항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 살충제의 저항성을 보인다는 점이 다른 대체제를 찾게 만들었고요. 그 대체제와 관련되어 있는 제약 기업들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권장했던 빈대 살충제가 효과가 없다는 내용의 논문이 이미 10년 전부터 있었다는 소식도 투자 심리를 자극했는데요. 따라서 다른 살충약을 6개 더 허가해놨다면서 네오니코티노이드가 이 빈대 살충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고 미국처럼 이제 사용 권장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 전했는데 따라서 이런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반도체 가장 대표적으로 한미 반도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반도체를 확인해 보시면 이제 그 안에서 관련 종목 엔비디아가 영국 AI 슈퍼컴에 GH200 슈퍼칩을 공급한다는 소식에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어느 정도 호재로 작용이 됐지만 이 반도체주들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러한 재료까지는 아니었고요. 한미 반도체라든지 이런 AI 반도체 쪽으로 매수세를 유입시키는 그러한 이슈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장품주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화장품주들이 약세 시장 속에서도 급등하는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가 15% 넘게 올랐고요. 잉글로드랩이 11.28%, 클리오가 9.53%, 코리아나가 7.24%, 그리고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같은 제조기업 쪽에서도 5%대의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도네시아에 화장품을 수출할 시에 국내 할랄 인증을 통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소식에 화장품주들의 주가가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이제는 한국에서 할랄 인증을 받으면 인도네시아에 가서 추가적으로 할랄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게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기대감으로 인해 이런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